오늘은 사사기 7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가의 벳사다에 이르고 또 답빗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 주님의 그 사랑은 한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외쳤을 때 그 미디안 진영의 사람들이 서로 막 친구끼리 칼로 치게 했다. 친구끼리 서로 죽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기드온의 군사 300명이 가서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서로 죽이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는 육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죽이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서로 죽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집안 사람들끼리 원수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죠. 공산국가 가면은 자식이 엄마를 반동문자라고 고소를 합니다. 제가 중국 단동에 갔을 때 북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북한 선교를 한다는 분들이 아니라 이분은 아주 숨어서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를 은밀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서 북한에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세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건너와서 양육을 받고 가서 교회를 하고 있죠. 중국과 북한 사이의 경계가 되는 강, 이제 압록강, 두만강 근처의 교회가 이제 주로 많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중국 전화기를 만들어서 그 전화기를 그분들한테 나누어줘서 전화 통화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킨 사람 중에 엄마하고 아들이 와서 침례도 받고 말씀의 훈련도 받고 그리고 돌아가서 엄마가 교회를 이끄는 이제 목자 역할을 하고 가정교회니까 한 가정에 한 16명 모여서 예배를 은밀하게 드리고 그랬는데 아들이 그거를 당에다 고발을 한 거예요. 그날 한 사람이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면서 그 한 사람만 살아나고 다 잡혀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오지 탄강으로 끌려간 자와 사형 받은 사람, 공개 처형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게 뭐예요? 아들이 엄마를 고소해서 결국은 자기 엄마를 죽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사단의 짓이에요. 주님은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느냐? 그 피가 그 땅에 뿌려지면 바로 그곳에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한 사람 화장실 가느라고 남은 사람이 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이 화장실 간 사람이 믿음이 제일 어느 면에서는 연약한 자였던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정말 남북 통일이 오면 아마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탈북해서 한국에 온 탈북자가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가 너무 안 돼서 자기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진짜 자기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썩은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북한에 들어가서 한 명이라도 더 복음 전하고 자기가 죽는 게 오히려 낫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예수님은 나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자이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그 뜻을 정하신 대로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세요.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 변개치 않냐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예요. 환경이 악하든 환경이 편안하든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내가 알고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랑 때문에 사는 자이냐라는 것. 편안한 남쪽에 사는 사람, 또 죽음을 늘 두려워하면서 믿는 북에 있는 사람,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늘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늘 하십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은 구원 그 자체세요. 하나님은 그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구원이 되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신 단 하나의 길이에요. 그 구원을 똑같이 받았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이 듣는 거나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이 듣는 거나 똑같이 이 복음을 받았어요. 미국에 사는 사람도 똑같이 받았어요. 그들이 사는 삶의 환경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내 마음에 어느 것을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느냐의 차이겠죠. 편안한 데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부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물질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환경이 절박할수록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만큼 더 절실하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얼만큼 절실하냐.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서서 나아갔을 때 그 마음이 얼만큼 절실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즉 영적인 이스라엘 말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이 온 세상의 인류, 아담에게 속하였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이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사랑을 갖고 나아간 거죠. 그렇지 않다면 300명 가지고 그 메뚜기처럼 무수히 많은 자들에게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간 거죠. 주님이 반드시 구원할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간 거죠.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 내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끄실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믿음,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크게 내 안에 다가오고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악한 원수들을 서로 지네들이 친구일지라도 친구가 친구를 죽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과 원수가 되어지고 또 형제가 원수가 되어지는 거. 우리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 분명히 12형제예요.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졌을 때 이 북왕국 남왕국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와 형제가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친구와 친구가 싸우고 형제와 형제가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싸움은 왜 일어나냐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와 같은 일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의 군사들을 향해서 표현하신 것이 저들은 모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모래 위에 서 있다고 바다 그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서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이론이 다르다 그래서 싸워요. 하나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다툼은 왜 일어나고 있느냐. 그 분리는 물론 사단이 하고 있죠. 마귀, 디아볼로스, 쐐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쐐기를 박아서 쪼갠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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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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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눕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고 집안에서 부부가 나뉘어져 있고 부모와 자식이 나뉘어져 있고 형제와 형제가 나뉘어져 있고 이러한 일들을 왜 용납하시냐는 거예요. 이건 누가 허락한 거예요? 사단이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이 다툼이 미디안 진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디아볼로스 우리를 쪼개고 나누고 이간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진영에만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한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우리의 믿음이 한 믿음이요 우리의 주도 하나요 우리의 세례도 하나요. 그렇죠.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을 가졌다면 우리는 한 몸이요 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됨의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하나됨, 이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물론 부르심은 각각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각각 부르심의 사명도 다르지만 이 부름은 결국은 한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자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5종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를 다섯 가지로만 들은 거죠. 이 모든 믿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다 성도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각각 온전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각각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들, 그 봉사의 일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한 가지, 한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 모든 만유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한 자녀라는 거예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신 그 이유는 만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유 위에 계신다는 얘기는 통치권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유를 통일하셨고 그리고 그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얘기는 성령이 그 모든 사람 안에서 함께 계셔서 모든 사람이 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한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로 한 뜻 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온전한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천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서로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이유로 갈라놓습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면 사람으로 만든 인본주의적인 신학 또는 다른 복음,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으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는 거예요. 아예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포함이 되죠. 그러나 지금 교회 안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을 잘 살펴보면 복음이 아닌 복음도 복음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5절에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어디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래. 이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일을 하여서 그가 머리로서 그에게 자라난다는 얘기, 그 머리에게 연합되어진 몸이 되라 이 말이에요. 1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래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얘기는 그냥 너에게 주어진 직분 또는 너에게 주어진 은사 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기서 충성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욕심을 내지도 말고 그 상태에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면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키워가시고 우리를 알아서 합당하게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 가십니다. 기는 아이가 갑자기 뛰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기는 아기는 그냥 기는 때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일어서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걷게 되어지고 자라나게 되어지고 자라나는 만큼 점점점점 더 주님이 일을 시키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몸을 자라게 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하신 말씀 바로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부음받아져서 사랑이 커져갈수록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 믿음이 자랄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는 게 커지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안에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얼마만큼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상태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느냐.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영적으로도 욕심을 내요. 자기의 분에 넘치는 욕심을 내요. 그래서 남이 이걸 가졌으면 주여 나도 그거 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역할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그것을 부어주시는데 영이 자라는 만큼 은사도 자라나요. 성령의 기름 부음도 더 증가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만큼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시고 어떻게 하면 자라냐면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한 만큼 자라나요.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 소화되어져서 온 몸에 그것이 얼마만큼 영양가로 잘 분산되어졌느냐에 따라서 몸이 자라나잖아요. 건강해지잖아요. 그런데 영혼 몸이 다 같이 자라나야 돼요. 사람이 장성해졌는데 혼적으로는 지성으로는 어린아이에 머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지체부자의 자로 표현하고 있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교회 가서 1년 되면 집사 주고 그 다음에 얼마 되면 또 권사 주고 얼마 되면 뭐 또 장로 주고 신학교도 가고 싶어서 신학교 가면 막 전도사 주고 또 전도사 되고 나면 강도사
남들 되니까 나도 되고 그래서 목사 되고 이런 사람들 막 나오는데요. 요즘 특히 그런 사람은 육적으로는 그럴싸해졌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영의 분별력도 그만큼 있어야 되고 그런 혼적인 생각과 마음도 그만큼 변화가 되어져서 이게 같이 자라나야 되죠.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영혼 몸의 밸런스가 맞아서 자라나야 단단하고 온전한 몸이 되어지죠. 얼마만큼 우리가 온전한 몸이 되어지세요. 뇌로부터 잘 모든 것이 공급받아서 자라나게 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잘 자라나서 정말 각자가 함께 그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거 오늘 에베소 4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영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부르심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지시를 받아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오늘 기드온이 사자를 보냅니다. 24절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23절 말씀에는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부름을 받고 그렇게 말하죠. 24절에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각각 부름을 받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기드온에 의해서. 기드온이 그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 동참하게 합니다. 첫 번째 전쟁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가서 보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친구들끼리 서로 죽이고 막 그래가지고 도망가고 난리가 나서 막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곳 저곳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기드온이 그들이 흩어져 버린 곳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추격해서 죽이도록 합니다. 납달리가 아셀과 므낫세가 부름을 받아서 그 미디안을 추격해서 죽이고 또 에브라임 온 산지, 온 산지라는 거예요. 온 산지, 열방이에요. 열방. 기드온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시작했지만 주님이 세우신 300명으로만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300명이었지만 주님이 각 지파들 그들이 흩어져 버린 그곳에 보내어서 그 온 산지로 두루다니면서 그들도 싸움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미디안을 치고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한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받은 메시지를 주 안에서 전할 때에 결국 흩어져서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도 이 은혜를 알고 이 십자가의 복음에 동참해서 그들도 그곳에서 이 미디안 적군에게 도망치고 있고 정말 지금 혼비백산되어진 이런 자들을 다 진멸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주께서 하신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부름을 받아서 그곳에 참여한 모든 자들도 결국 한 영으로 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한 영으로 우리가 한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우리 28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저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곳곳에 있는 자들, 지금 여기서 부름을 받은 납달리나 므낫세나 에브라임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 형제입니다. 한 이스라엘이에요. 한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모신 자라면 우리는 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져서 그를 머리로 모시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곳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가 어디에 있어요? 옥중에 있어요. 그가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면서 편지를 보내요. 내가 옥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바깥에 있지만 그러나 내 뜻이나 너의 뜻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같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이 같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뜻은 결국은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그 뜻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일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이 미디안을 군대를 무너뜨리라고 기드온이 그 각 지파를 불러서 거기에 동참케 한 것은 즉 그 미디안의 대적을 그 원수를 멸망시키는 일에 동참해라고 한 것이에요. 그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 진멸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오늘날 정말 이와 같은 미디안이 들어와서 이와 같은 아말렉이 들어와서 있는데 그거를 내버려 두고 있어요. 대적하지 않고 있어요. 어느 교회는 대적을 하는데 어느 교회는 대적을 안 해요. 교회라고 제가 표현하면 이게 큰 것 같아요. 어떤 성도는 그걸 그냥 용납해. 육체의 것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그냥 다니고 있고 아니면 어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더 숫자가 많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가르쳐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대적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대적한다고 또 막 용사를 키워낸다고 또 팍 하면서 하긴 하는데 사람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워요.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가 가르치고 있고 신앙생활을 독려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한다면 다 한 복음을 말하게 돼 있어요. 한 성령은 한 가지를 말하게 돼 있죠. 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머리이기 때문에 그 몸에게 똑같은 지시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영으로 한 머리를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뜻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수를 대적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 납달림 므낫세가 아셀 지파가 또 에브라임 지파가 같이 이 미디안을 아말렉을 동방 그 왕들을 죽이는 일에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도록 이 일을 하고 있는 걸 사도 바울이 듣기를 원한다. 주님이 듣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 일을 하는가 듣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바로 멸망의 증거요. 구원의 증거. 두 종류가 나오죠.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스라엘에게는 미디안을 죽이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디안은 멸망을 당하는 거고. 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증거가 나타나고 있고 그들 안에서 역사했고 있던 미디안들은 다 떠나가고 진멸된 역사가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 심령 속에 있다면 내 가정에 있다면 내 교회에 있다면 반드시 미디안의 멸망받은 증거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받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또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자 찾으셨어요? 로마서 15장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이거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권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힘을 같이 해서 나와 힘을 같이 해서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빌자. 내가 지금 이곳에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복음이 나는 죽어도 이 복음이 너희 안에서 강해지고 너희 안에서 나타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니 너희도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끔 동참하자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이것은 우리가 기도로도 싸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선교 나가면 여러분 뒤에서 기도로 동참하시죠. 이게 결국은 미국에서 기도하고 한국에서 기도하고 제가 인도에 나가 있고 필리핀에 나가 있고 뭐 중국에 나가 있고 나라는 다르고 지경은 달라요. 하지만 이 영적 싸움은 장소를 초월한다는 사실이에요.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천사를 불러요. 천사들이 공중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결국은 영적 전쟁인데 이 전쟁이 공중에서 일어나면서 결국은 그 공중에서 사단의 종들과 하나님의 군사가 싸워요. 사단의 군사와 하나님의 군사가 싸우는 걸 다니엘의 21일 기도 속에서 말한 것처럼 그와 같이 싸우면서 결국은 그 지경을 관할하고 있는 하늘의 영들이 패하게 되어질 때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영혼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이 기도원의 전쟁,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도록 그 지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기도원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붙이리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미디안은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아말렉을 이 땅에서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아말렉은 진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 자들이 아닌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크게 동방족속들 아무리 번성해져서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하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이 계시록 17장 18장 특히 18장에 보면 그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심판받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단 한 분 구원이시고 단 한 분 경배의 대상이라는 걸 드러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소속이 분명하게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이 나머지 아무리 뭔가 잘 나가는 것 같고 이기고 이기는 것 같다 할지라도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고 믿으십니까? 넉넉히 이기십니다. 부르심의 순서는 있죠. 그렇지만 전쟁에 동참하는 건 똑같아요.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거기에 동참하느냐 아니냐죠. 주님은 그렇게 함께 동참하도록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그 안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니까 아마 그 훈련은 조금 더 세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지라도 이미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루도록 각 지파 속에서 전쟁에 이미 훈련되어져 있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 속에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용사로 각각 훈련받았던 자들을 때가 됨에 주님이 부르셔서 동참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렙과 스웹이 도망을 갔을 때 24절에 기도원이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그 미디안을 치고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그래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그들을 다 진멸하고 점령합니다. 그리고 오렙과 스웹 두 왕을 죽여요. 여기서 벳바라가 참 재밌는 게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에 나오는 베다니를 말하고 있어요. 베다니에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요한복음 1장을 가면 세례요한이 일어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이제 오실 분이 누구신가를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게 지어졌다. 그리고 그가 참빛이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다.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외칩니다. 그곳이 바로 기드온이 점령하라고 한 지역이에요. 왜 점령하라고 해서 요단강을? 그 요단강에서 점령하고 세례를 전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까 회개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시점을 마련합니다.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받으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말씀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 그곳을 점령해라.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물이 더 이상 그곳에서 다른 자들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점령해야 하는 역사.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에베소서 읽은 것처럼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의 풍조와 교훈에 밀려서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심령이 회개해서 주의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 마음 안에 지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오늘 내 생각과 마음이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물려서 사람들이 해석해서 다르게 만든 다른 복음에 의해서 유교병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뭔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 있습니까?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온전히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만 먹고 우리는 심령에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오직 하늘로부터 주신 만나만 먹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 먹어야 하는 거예요. 요단강의 수로를 점령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곳에 와서 세례를 베풀면서 점령했던 그 베다니 요단강 그곳에서 세례를 선포한 것처럼 우리 심령이 온전히 주님이 부시는 나팔의 말씀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돼. 내 심령에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일을 이제 이루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점령되어져서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절대로 그것을 그들이 차지하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내 심령에 무슨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 수로가 주의 말씀만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내 심령에 지배할 수 없도록 무장되어져 있으라는 거가 바로 회개입니다. 정말 회개한 심령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안에 그 땅을 움직이고 지배했던 영들을 다 물리쳐야 돼요.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진멸했다라는 거. 이 오렙과 스웹은 어떤 자들인가? 이 사람들은 이사야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것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심령이 되어져야 할 것이냐. 오렙 바위에서 오렙을 죽였습니다.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였어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하실 때 거기서 피하려고 합니다. 오렙이 바위에서 죽게 된 건 바위로 피한 거예요. 스웹이 포도주 틀에 죽은 건 그 틀로 숨은 거예요. 그들이 각각 자기네들이 뭔가 이것이 바위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포도주 틀이라고 의지하는 곳을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아 이것이 구원의 반석이야, 이것이 나의 의지야 라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내게 생명을 주는 그런 것이야 라고 의지하는 것, 그것으로 자기네들이 자기 자신을 피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피한 바위나 그들이 피한 포도주 틀이나 이런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용납한 것이 아닌 것에서는 다 꺼집어내서
진멸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살아난다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뿔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향단의 뿔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죽여야 될 자는 죽이시는 거예요. 껍데기 보여지는 바위, 보여지는 포도주 틀, 보여지는 제단의 뿔 이걸 붙잡았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에 가서 예배라는 틀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 속에 내가 속히 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 영으로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진 자가 아니면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들을 다 깨트려 부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술에 칠 가치가 없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주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호흡을 주셨지만 이 호흡을 딱 끊어버리는 그 순간에 인생은 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방법, 어떤 사람의 의, 어떤 사람이 나를 뭔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영광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곧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그분은 단 한 구원자이시지만 그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사람만 구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한 몸, 한 믿음, 한 세례 그리고 한 뜻을 갖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그것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이 되어진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이 진동을 하고 주님의 날에 다 심판을 받을 그때 땅의 임금들과 이 모든 권세들이 다 자기네들이 피할 수 있는 바위들을 붙잡고 그 바위들 틈에 숨어서 들어갔을 때 그러나 주님은 그 진노하심을 퍼부으시는 일에 조금 더 가차함이 없으십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하나님은 인자와 어미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어미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구원이요 한쪽에서는 심판입니다. 미디안에겐 심판이요 이스라엘에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나님은 부르셔서 함께 그 일에 동역하고 그래서 각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와 같은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이긴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랑,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기도원을 부르시고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으셔서 그로 말미암아 300용사를 세우고 그 300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또 알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 함께 부름을 받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온 산지로 보냄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그 보내심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해서 다 죽이게 하시는 주님 우리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르시고 보내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은 자여, 늘 용사로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주님이 언제라도 보내심을 받게 하실 때 우리가 나아가서 그 전쟁을 치러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신 분량대로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으로 한 믿음, 한 사랑, 한 주, 한 세례, 한 영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부음받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그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